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게임 바로 머니 타이쿤입니다. 급속하죠? 제가 거의 끝까지 뚫은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뚫은 거 맞네요. 일단 제가 이걸 다 했거든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네. 내가 꺼놓고 있었구나. 일단 2층은 단순합니다. 돈 버는 기계 이렇게, 그리고 칼 이게 있지만 이거 쓰레기고 이거 성간탄이에요. 한번 맞아볼까? 맞으면 자기 또한 맞습니다. 근데 쓰레기예요 둘 다. 이게 훨씬 나아요. 데미지 훨씬 좋아. 얘는 이렇게 하고 딱 뚝배기를 내립니다. 이러면은 애들이 나 넘어져요. 그래서 그때 동안 때리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도미너스 3종 세트, 그리고 돈 버는 기계, 그 다음에 레드 트레이. 우이! 이제 3층 가봅시다. 3층에는 폭탄이 있어요. 폭탄 이렇게 하면은 저 또한 죽어요. 조심. 캔슬 안 하게 조심해야 돼요. 캔슬 안 하고도 충분히는 할 수 있어. 이제 제 목표가 10킬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지막 업적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10킬 한 그러면 한 10점인가? 여기에는 저 변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고 올라가서 이제는 유튜브 존입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기에 올라서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발키리하고 요 헤드셋도 얻을 수 있고 점 레이저 피스톨 이거는 이제 원거리 공격할 때 여기 되게 많이 썼던 거거든요. 생각보다 좋아. 이거는 깨. 아 이거 앤 비트코인. 여기서 비트코인을 겁나 많이 만들고 옐로우테일 이거는 이건 개사기야.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요렇게 포탈로 갈고 에너지 소드 이것도 겁나 사기예요. 기본군보다 데미지도 좋고 얘는 한 가지 능력이 있고 얘는 별로 안 써요. 얘 쿨타임이 너무 길어서. 얘는 푸드트럭. 이제 푸드트럭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뭔가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오시면은 이제 집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스킬 요거하고 요거. 자 요거는 그냥 표창이에요. 그냥 별로 쓸모가 없어서 빼고 돈 버는 곳이고 이제 그린테일. 자 여기는 헬리콥터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여기 오시면은 이제 금을 만들어요. 골드 트레이.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라이트닝 오브. 이따 한번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별로 안 써. 요게 다이아몬드 존이고 이거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완벽해 했고 가장 아래쪽으로 와서 요 초보분들 한번 놀려봅시다. 놀리는 건 아니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멀리서 얘를 야 칼로 때렸어. 오케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야 다 들고 갈 거야. 먼저 나 기대하고 있어. 야, 이 게임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3층이거나 3층 이전 전물. 3층일 때는 창문이 열려 있어야 돼. 자. 애들 다 없앨 준비다. 자. 라이트닝. 오케이. 얘는 썼으니까 빼고 얘를. 아 왜 나 하나 안 가져왔다. 아 얘 아닌데 얘네요. 얘 이거 하자. 얘를 아래 렉 걸려서 그렇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 뭐야 여기네. 안녕 죽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요 레이저. 네, 방어막이 풀리면 바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원거리 존에서 좋아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폭탄. 자, 요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칼을 뺏어옵니다. 이 칼을 그 무장해지 상태로 만들어놔요. 자, 무도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갇혀요. 야, 무도지? 가까이 오면 20 데미지를 담으면서 죽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이법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6 스팀펑크. 이게 한방 때리는 거거든? 저는 이거 별로 안 써서 모르지. 겁나 멀리 날아가네요. 죽습니다. 오케이, 이거 써봤고. 얘는 뭐 별로가 없어. 가중력을 만들어주지. 빼빼빼빼빼. 자, 풀렸죠? Q 누르면은 이 스킬이 발동되는데, 이게 잘하면 애가 얼려요. 이때 공격하면 죽어요. 생각보다 사기예요. 근데 맞추기 어려워요. 그게 답니다. 이거는 그 레이저건 하이호환 좀 그런 거예요. 네, 바로 발사를 못해. 뭐야, 쟤 뭐해? 5 데미지밖에 안 들어가요, 별로. 아니, 맞춰 뭐해? 이거 쓰레기야. 이게 사기야.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뚝배기를 즉삭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도주용 가둘대를 쓰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전 도주. 이런? 이게 못 나와요. 그때 동안 방어막 할 시간을 어? 먹어서 얘는 으악 뭐 뱉는 건데. 아, 뭐야. 이렇게 하면은 얘 이렇게 죽어요. 근데 맞추기 어려워서 얘는 안 쓰고, 얘 맞추기 어려워서 별로 안 써요. 얘 별로 안 써. 딱 네 개만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온 게 226명. 자, 만약 이렇게 갇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선 이 지팡이를 활용해주시고 아무거나 하나 올라가줍니다. 저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너무 쉽네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얘는 안전하다고 안심을 하겠죠? 저는 그때 이걸 써줍니다. 저는 위에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거 죽여줍니다. 이제 이런 게임 한테는 이렇게 해봤고, 재밌게 봤었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지킬 수도 있어요. 이 넉백 이 효과는 계속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데, 얘가 이거 점프를 하면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점프하면 돼. 자, 이렇게 죽여줍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해봤고,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바이바이. 배지도 닦고 이것도 완성했으니까 다 했네. 네,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바이바이. 추가! 바이바이.